자,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잠깐 보시면 여기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인지질 이중층인데, 인지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글리세롤과 두 개의 지방산인데, 포화, 불포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화도에 따라서 어떤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스테롤이죠? 이게 콜레스테롤은 동물만 갖고 있는 걸 콜레스테롤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생체막에 존재하는 건 그냥 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류에 있는 걸 에르고스테롤, 식물에 있는 걸 피토스테롤, 그렇죠? 뭐 동물에 있으면 콜레스테롤, 콜린기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세균 같은 경우는 그냥 스테롤이라고 해서 세균은 스테롤을 합성할 수가 없어요. 섭취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균은 섭취만 해서 섭취해서 얻어내는 거고, 이 막에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데 안정성이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이 개념이 뭐 유동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감소도 시키고 증가도 시켜요. 이걸 안정성이라고 하고요. 이 아웃사이드가 바깥쪽인데 보시면 대부분 단백질은 다 당단백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 쪽에 당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막 관통 프로테인이나 또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런 걸 내재성이라고 하죠. 내재성 안쪽에 좀 내재성 단백질, 이게 외재성 단백질, 페리페럴 프로테인, 인테그럴 프로테인 이렇게 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안쪽은 이제 주로 관통 단백질이고 바깥쪽이나 안쪽에 바깥쪽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있는 걸 페리페럴 외재성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성이 좀 달라요.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막을 관통하려면 이 세포막의 소수성을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알파 헬릭스 구조를 가져야 돼요. 2차 구조의 알파 헬릭스는 주로 벌키 구조이기 때문에 소수성 아미노산이 없, 그러니까 친수성 아미노산과 글리신 프로line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선 구조로 가져야 되고, 그런 걸 이제 베타 턴 구조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게 이제 관통되는 숫자입니다. 이 관통되는 숫자에 따라서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 단백질의 종류가 좀 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통 숫자도 좀 봐야 되고요. 뭐이 정도만 얘기하는, 이건 이제 당지질이라는 거죠, 당지질. 봅시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 외부의 친수성이 싫어서 이렇게 이인이 있는 파트의 친수성이 바깥쪽으로 노출되고 안쪽은 소수성이 이렇게 감기는 현상을 미셀이라고 합니다. 미셀은 이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뭐야, 글리세롤에 지방산 두 개, 뭐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지질의 물질이 있으면 그 지질에 소수성은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고 안쪽으로 친수성이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고 안쪽에 소수성이 형성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그냥 미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셀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방을 먹어요. 그럼 지방을 먹으면 먹은 지방이 위에, 장에 이런 쪽으로 소화계통을 움직일 때 미셀 구조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셀 구조라는 게 친수성 바깥쪽, 소수성 안쪽 이런 개념이에요. 바이레어란 인지질층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게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 테일이 소수성이고 머리가 이제 헤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친수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걸 얘기하고, 이 리포좀은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실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데 세포막의 일부분을 떼서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이쪽 성분과 이쪽 성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엮여져요. 이렇게 성분이 비슷하다면. 그래서 세포 생물학에 보면 조면 소포체에서 골지체에서 세포막으로 움직일 때 막이 퓨전되고 있죠. 그럼 그 개념이 뭐냐면 핵막과 조면 소포체와 그다음에 골지체와 분비선원과 리소좀과 세포막은 막의 구조가 뭐하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락날락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구조가 같으면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인위적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 막단백질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쪽에도 뭔가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실험적으로 리포좀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체 내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험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리포좀, 손황 구조죠.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보면 멤브레인에 뭐 에탄올, 아민, 작용기입니다. 콜린, 마일린, 뭐 세린, 이노시톨, 이노시톨 포스페이트 이러한 물질들이 안쪽에 많은 물질이 있고 바깥쪽에 많은 물질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보면 콜린이나 스핑고 미엘린 같은 이런 물질들은 바깥쪽에 주로 존재를 하고요. 나머지 물질들은 다 안에 존재한다. 이게 비대칭성입니다. 그래서 막은 안쪽과 바깥쪽 구조가 약간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페리페랄. 바깥쪽에 존재하는 이런 단백질들이고, 얘는 이제 내재성, 그렇죠? 인테그랄. 안쪽에 이제 존재하는 단백질이고, 이 안쪽과 바깥쪽이라는 의미는 막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막을 기준으로 막 안쪽에 있느냐, 막을 기준으로 막 바깥쪽에 있느냐,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필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어떤 단백질은요, 이런 식으로 인지질에 여러 가지 당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슬, 올리고아민산에 의해서 링커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GPI 또는 G 프로테인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링커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페리페랄,
이 페리페럴 프로테인이 여기 붙어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극성 때문이에요. 꼭 여기만 그 결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질에도 결합할 수 있는데 정전기적 인력이죠. 차지에서 결합하는 걸 페리페럴 프로테인에 막에 결합되어 있다. 그럼 이건 과량의 염처리를 하면 떨어집니다. 우리가 분리해낼 때 염처리를 분리해서 떨어뜨리는 건 정전기적 인력을 파괴한다는 개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이 내재선 단백질은 이쪽은 친수성이고 이쪽이 친수성이지만 여기는 소수성이에요. 소수성 구조를 갖고 있어야지만 막에 이렇게 박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얘를 우리가 얻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얻고 디터전트 뭐야? 이게 이제 비누죠, 비누. 그렇죠? 그래서 SDS나 또는 트라이톤 S100 많이 볼 거예요, 실험에서. 비누입니다. 양침매성이죠, 그렇죠? 개면활성제라고 하는데 이 개면활성제인 디터전트를 여기다 처리하면 막이 파괴되면서 그러면서 나오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 막단백질은 이렇게 막 관통된 부분에는 주로 이 다 보시면 소수성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거는 소수성과 친수성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특정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단백질들이 만드는 게 수용체, 통로 단백질, 효소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입이 1, 2, 3, 4, 5, 6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누는데 이건 알 필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타입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N이 바깥쪽으로, C가 안쪽으로. 자, 이거를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 안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겠습니다. 뭐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데 우리가 조면소 포체에서 타입 1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바깥쪽이 N이고 안쪽이 C예요. 이 경우하고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거의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내요. 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는 보시다시피 막이 관통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통해서 C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관통해서 N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뜻이겠습니까?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네, 조면세포체에서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원래 이건 세포생물학적 개념인데 실제 리보솜이 이렇게 분비성 단백질이죠. 그렇죠? 엔더플라스믹 멤브레인 프로테인을 만들 때 내막의 프로테인을 만들 때 분비되거나 리소좀이나 막이 관통되는 단백질을 만들 때 실제 시그널 시퀀스가 존재를 하죠. 신호서열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SRP라는 시그널 시퀀스 레코그니션 컴플렉스가 인식을 해서 SRP 파티클을 인식을 해서 조면세포체를 이렇게 끌고 간다. 그래서 결합리보솜, 이게 세포생물학적 개념인데 생화학에서 이 관통되는 양상을 가끔씩 물어보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는 건데 이게 스타트 시그널이고 그렇죠? 스타트 시그널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탑 시그널이 있어요. 이렇게 오 이런 게 있었다니, 그렇죠? 스탑 시그널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는 의미가 이래요. 별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얘는 조면세포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 단백질이 일단 쉬는 시간에 꼭 사올게 편의점에서 이거 파는데 이게 전자 트랜스로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로콘 전자 프로테인 트랜스 영어로 하겠습니다. 로콘이라고 하는 이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결합리보솜에 이렇게 얹어진 다음에 단백질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 프로테인을 얘는 오픈 시그널이고 클로즈 시그널이야. 그럼 이제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있으면 얘 다음 부분은 들어가요. 얘가 있으면 얘 다음 부분은 안 들어가요.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단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그널 시퀀스, 보통 조면소포체로 가라 시그널 시퀀스가 여기 존재하는 경우하고 이거 스타트입니다. 여기 존재하는 경우, 이 두 가지만 좀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스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두 개, 얘는 여기 스타트가 여기 있고 여기에 스탑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두 개만 좀 비교해 볼게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되게 쉽습니다. 그럼 얘부터 가면 얘는 소포체 얹어지고 SRP는 생략할게요. 세포생물학에서 배우시는 거고 넘어왔을 때 전자 프로테인이 뭐하니까 열리고 그럼 얘가 이 스타트 시그널은 커팅되죠. 보통 첫 번째는 커팅이 되고 두 번째는 커팅이 안 돼요. 첫 번째가 커팅되기 때문에 얘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 스타트 시그널이 걸리죠.